쿠팡이츠에서 공지했던 대로 8월 30일 날 신규 리워드 정식 프로그램이 출범했습니다. 뭐야 씨발. Do you wanna play a game? 안 해 이씨.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 마마,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요즘은 유튜브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잼미이들은 저리 가고 잘 선별해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한편의 비디오,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드디어 쿠팡이츠 뉴 리워드 등급이 개시가 됐습니다. 뭐 그 전까지는 테스트였고 지금부터는 이제 정식 리워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저한테도 카톡이 왔죠. 전체 공지로 떴으니까. 근데 이제 전 리워드 영상에 댓글로 띵띵 뛰면서 자꾸 영상 내놔라 그래가지고, 아니 뭐 나는 리워드도 아닌데 맨날 리워드 영상만 만들다 끝나겠어요. 아무튼 뭐 저도 조회수 잘 나오면 좋죠. 아무튼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지가 있었죠. 8월 30일 오후 3시에 런칭이 된다 그렇게 했어요. 뭐 지금까지 런칭이 됐었는데 뭐 또 런칭이 된다는 건 뭐 강화한다 뭐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뭐 당연했습니다. 일단 기존 리워드부터 보면 두 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건수는 같고 완료율도 같고 피크 참여만 살짝 변동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말도 많았고 처음에는 오토바이 자동차 뭐 도보 자전거 다 해주다가 나중에는 빼버렸죠. 오토바이 자동차. 그래가지고 이게 변경 됐는데 여기 두 번만 변경됐고 7, 8월은 변경이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0건, 300건, 500건 피크 참여 완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시던 뉴 리워드 등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지가 띠링 하고 떴습니다. 새로운 레벨과 리워드 목표를 확인하세요. 여기 바꿔야 돼요. 세분화된 레벨과 강화된 조건, 낮은 금액을 확인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휴. 일단 종합적으로 보면 등급 세분화가 됐고요. 조건은 강화됐고 원가는 절감됐습니다. 돈이 나왔다는 얘기죠. 자,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또 나눠져 있어요. 9월 리워드, 그러니까 8월 달에 했던 걸 기준으로 다음 달에 적용이 되는 거는 벌써 적용이 됐습니다. 예전에 리워드 처음 할 때랑 똑같이 지들이 그냥 말하고 그냥 적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때는 그냥 좋게 됐지. 왜냐하면 추가 정산 받은 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됐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말도 못하죠 뭐. 쭉 한번 보시죠. 조건 레벨이 1, 2, 3, 4, 5레벨. 레벨업 하려면 강화 시스템도 해야 되고, 예, 과금 시스템 미니처럼 이렇게 건수가 엄청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 거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레벨이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준다는 건 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정산표 이거대로 아마 줄 것 같습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로 나눠진 이 등급표. 건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마스터 등급 1레벨이 들어가고요. 에픽에 2, 3등급이 들어가고 레전드 등급에 4, 5등급이 들어갑니다. 4등급 이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그냥 하면은 이게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고,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할 고민 하다가 제가 또 이제 짬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PT로 정리를 했습니다. 건수별로 이렇게 나눴고요. 자동차 금액과 오토바이 금액을 나왔습니다. 기존 등급에서 금액이 있는데 이 손해가 첫 달, 9월 달, 다음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차는 계속 손해가 납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얘네가 이제 조금 감안을 해서 그런지 플러스 플러스가 됐어요. 아무튼 뭐 여기서부터 보면 알겠지만 기존 레전드 금액 마스터보다 더 위에 픽으로 주고 있습니다. 아, 이제 오토바이도 버리고, 아니 자동차는 버리고 오토바이만 가져가겠다. 그런 걸 확실하게 표현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9월 리워드 다음 달에 적용된 건 서울, 경기, 인천 지역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업무 제한 정지 먹으면 탈락이 됩니다. 쿠팡! 아니 정작 필요한 지방에는 제외하고 서울 경기 것만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9월은 이제 먹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18조 8 뭐 작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어디 있나. 와, 어차피 나는 뭐 리워드 아니지만 아무튼 다음 10월 리워드, 이거는 완벽하게 딱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추가로 더 업그레이드 강화가 됐습니다. 마치 리니지 같아요. 시스템이 자꾸 업데이트 될 때마다 조건이 강화되는 게 이렇게 됐죠. 건수가 아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건씩 더 추가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아예 기존 등급의 마스터 등급과는 조건 건수랑 맞는 게 없고 에픽, 에픽 전부 다 마스터 이상, 아, 레전드 이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부 다 마이너스죠. 오토바이만 가끔 이제 영영 뜨고 차는 이제 작살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아무리 많이 해도 6,500원 못 갑니다. 에픽 6,100원에서 100원 더 추가한 정도로 이렇게 됐습니다. 완전 더 강한 밑장빼기가 된 거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렌탈 프로그램 위탁 안 되고 정지 먹으면 제외되고, 예, 당사의 사정으로 어느 순간 없어질 수도 있고 그겁니다. 항상 조건을 잘 보고 와야 됩니다. 이거 잘못 파악했다가는 완전 나가리 될 수가 있으니까 조건을 잘 파악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설명문을 잘 보면, 공지를 잘 보면 설명은 잘 해놨어요. 공지는 잘 해놨어요. 에휴. 자, 9월 이 레벨 기준 잘 보시고요. 근데 여기서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선정 기준이 8월 달 한 걸로 한다고 했는데 돈도 뭐 어떻게 주는 거냐? 그러면 여기 다른 거랑 마찬가지로 완료율이랑 이런 걸 어떻게 된 거냐? 설명을 또 안 해놨어요. 이게 9월 달 다음 달에 지방에서 리워드 탈락하신 분이라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아, 신규도 있나 없나도 없고, 아무튼 이거 9월 달은 좀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는 다시 리셋돼서 시작되긴 하지만 다음 달 등급 가지고 가시는 리워드 분들에게는, 야, 지방 분들은 아주 그냥 완전 나가리죠. 아무튼 그건 뒤로 하고 리워드 조건 이렇게 300, 400, 500, 600, 700. 아, 자동차로는 이제 거의 그냥 끝장난 거죠, 이제. 근데 좀 이상한 게 뭐냐면 달성률이라고 바뀌었어요. 달성률. 피크타임 참여율이 아니라 달성률인데 수락률 곱하기 완료율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아, 이거 곱해서 나누기 2를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이 멍청해서 안 써놨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예시 보면 80, 90이 있는데 98은 72잖아요? 뭐 퍼센트 계산을 이따위로 하는지. 암튼 720이 나오는데 뒤에 0을 빼버리고 720, 72%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80%씩 넘으면 88에 60, 604, 64 이렇게 되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탈락입니다. 그럼 85, 85 이상 72.225인가 이렇게 되는데 수락률이랑 완료율 두 개 다 85% 이상씩 맞춰 놓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와, 거절을 하거나 수락하고 거절하거나, 야, 이거 그냥 머리 그냥 잘 써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니까. 자, 리워드 참여 피크 타임은 그래도 다른 거에서 조여놨으니까 이거는 좀 해놨어요. 조건을 강화한 것도 있고 풀어준 것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미끼를. 와, 뭐 이건 다 아시죠? 배정된 시간 안에 수락만 하시면 피크 참여로 인정이 됩니다. 세 가지 모두 달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뭐 이게 그 배달 건수, 달성률, 그 다음에 피크 참여 다 아시죠? 다 아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잘 알아서 수행하시면 됩니다. 엄청 강화됐어요. 씨. 리워드 나올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다 아는데 왜 자꾸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적용하면 이렇게 금액, 적용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표를 보시면 좀 설명은 또 잘해놨어요. 요즘은 또 이제 공지 좀 제대로 하라고 해서 설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리워드 등급에서 항상 이슈가 됐던 프로모션 금액을 주냐 안 주냐. 준다고 대놓고 나와 있죠. 프로모션 금액도 줍니다. 자동차는 여기 10만원이고 여기는 5만원 주고 자동차는 이제 돈을 덜 주겠다고 이제 공지로서 완전히 표현한 거죠. 알았다, 그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리워드 금액은 그냥 단가의 보존입니다. 리미트를 맞춰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시급 보장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 쿠팡 어플 거기에 표시된 금액은 일단 주급으로 다 정산을 받고 프로모션 금액도 그 조건에 맞으면 다 받고 마지막 정산일에 그 금액보다 못했을 때는 추가로 더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단가가 좋았거든요. 배민커넥트는 좀 나락을 치고 쿠팡이 상을 쳐서 서울 경기권에선 다시 쿠팡으로 돌아간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정산을 못 받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비수기가 되고 지방에서 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낮았거든요. 근데 요즘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더라고요. 배민커넥트의 점유율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듯한. 아무튼 일단은 리워드 금액은 보존이고 추가로 밑으로 달성이 됐을 때는 보존을 해주고 위로 올라가면
안 준다, 추가 정산 안 해준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깔끔할 겁니다. 결론입니다. 뭐 다 아시죠? 위에서 다 설명했듯 내용입니다. 정작 필요한 지방은 9월 리워드에 제외가 됐고 다시 리셋해서 10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번 달 8월 달에 했던 리워드 기존 등급 받으신 분들은 9월에 완전 나가리가 됐습니다. 정작 필요한 리워드는 지방에서 필요한데 일단 제외한 겁니다. 근데 말도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아까 그 위에서 표시를 했잖아요. 리워드 대상 제외, 당사 사정에 의해서 기준 변경도 순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쿠팡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점점 뭐 원가 절감 될 거라는 거 다들 아셨고, 새로운 리워드 등급 나온다고 했을 때부터 아 얘네가 테스트를 했고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시킬 수 있나 확인해서 더 세분화하고 강화할 거다, 포기하진 않을 거다, 사라지게 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역시 맞았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에휴, 요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정말 하루에 한 번씩 교통사고 많이 보는데, 얼마 전 선덕역 사건도 있었죠.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코로나 건강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리랜서 H였고요. 생유!